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박정희 시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은 현재의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요. 최기훈 기자가 현행 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확인해 봤더니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불과 6년 전인 교수 시절 국정 교과서 제도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된다는 논문을 썼던 김재춘 교육부 차관. 그 바로 옆에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그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 황우여 부총리의 설명에서는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국정교과서를 주창했던 유신체제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종북, 그리고 색깔론도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의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황 부총리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8개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6.25 전쟁 책임 부분. 불법 남침. 전면적인 남침 또는 기습적인 남침 등 표현에 조금씩 차이만 있을 뿐 8개 교과서 모두 북한이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통해 남한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고 검정 교과서 모두 이 기준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6.25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는 황 부총리의 설명은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에 실렸던 김성칠 전 서울대 교수의 회고로 역사 앞에서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검정 교과서가 일부 언론도 이를 두고 마치 편향된 사례인 양 보도했습니다. 6.25 전쟁 동기로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다를 바 없다고 한 일기를 실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의해보자는 부연 설명이 옆에 붙어있지만 교육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 명령을 내렸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전투명령 제1호로 내용이 바뀌어서 배포됐습니다. 즉 현재 학생들이 배우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부는 좌편향이라고 비난하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서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에 관한 부분은 더욱 심각합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해봤습니다. 비상교육 고등학교 교과서 386페이지를 보면은 주체 사상은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서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의 사상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말한 비상교육 386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주체 사상에 대한 표현은 김 대표가 지적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는 주체 사상이 김일성 독재체제의 밑받침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 숭배가 강화되었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왜 주체 사상을 가르치냐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북한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리킨다는 이런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항목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주체 사상과 세습 체제를 반드시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천리마 운동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검정을 통과한 8개 교과서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단 한 개의 교과서도 예외 없이 주체 사상이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우상화, 신격화, 반대파 숙청, 그리고 세습에 이용됐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교과서를 뭐 읽는 운동을 펼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앉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지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 보세요.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하고서 따옴표로 쓰잖아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다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 하고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학생들에게 지금 요거는 빼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 주체사상은 쭉 나면서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김일성이 했던 말을 쭉 여기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여기 마저 보면 이는 김일성 권력 독점과 우상화 이용되었다. 마지막 결론을 잘 해서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갖는 주체사상이 뭐였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의미까지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 국회 앞에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들은 지금까지 확인해본 사실과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현행 검정교과서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다 보니 여당 대표는 집필자와 국내 역사학자 대부분을 종북 좌파로 매도해버립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도면의 대전대 교수는 근대사에서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쓴 책 한국근대 형사재판제도사는 2014년 우수 학술도서로까지 뽑혔습니다. 하지만 비상교육에서 낸 역사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란 이유로 졸지에 종북 좌파학자로 몰렸습니다. 김무성 정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체사상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거기 가르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가르친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교과서 자체에 쓰여지지 않은데 메카시즘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은 말 네. 국정으로 가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과 왜곡, 선동에 힘입어 만들어질 국정교과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한 역사 교사는 취재진에게 박근혜 정부 들어 내려진 교과서 수정 명령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알란 동상이거든요. 이 김알란 동상을 짓고 이화여자대학교라고 썼고 이렇게 지금 친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대학의 동상으로 세워져 있다. 요 시기에 또 이대생들이 여기다가 왜 막 스티커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빼라고 계속 친일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 바로 이런 걸 인식하는데 가장 좋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간 끝까지 빼라고 해가지고 빼게 된 거죠. 빼고 그 사진으로 대체한 거죠. 빼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일 문제가 과거의 문제로 가버렸어요. 이거는 친일 문제가 현재까지 진행되는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 제목 갖고 시비를 걸었어요. 부정선거 준비하다, 부정선거 구탄하다, 장기정권 무너뜨리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냐. 검정과정에서요? 네. 검정과정에서.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은 영구집권, 뭐 국민저항에 스스로 붕괴된 유신체제 이런 표현. 스스로 붕괴됐다 이런 게 이제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비판하면 자학사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피로얼룩진 그냥 5.18 운동이라고 안 쓰고 왜 피로얼룩진 아니 피로얼룩졌으니까 피로얼룩진이라고 쓰는데 왜 피로얼룩졌다고 쓰냐. 박근혜 정부가 안 들어섰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그런 게 지금 이 시비들이죠. 2015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수십 년 민주주의 성과를 뒤로한 채 그렇게 70년대로 퇴보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화 명분은 과장과 왜곡, 날조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조차 과거에는 국정화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역사교과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고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가 처음 배포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이후인 1974년. 민주화의 열망을 무력으로 짓밟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기술하고 유신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있다고 미화한 이런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군사 독재 시절 내내 유지되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김영삼 정부 때 처음 검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보급하는 국정 교과서가 획일화된 교육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양하게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은 아니지만 국정보다는 검인정을,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3개 국가뿐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 또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역사 교과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완전히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던 흐름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역사는 분명 뒤바뀔 수 없는 것일 텐데 무엇 때문에 역사 교과서 정책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쿠데타로 규정한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16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론대로. 자, 일반적인 이론이 뭡니까? 군사 반란입니까? 혁명입니까? 군사 반란. 군사 반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5.16을 군사 정변으로 보는가, 혁명으로 보는가 질문 드렸었죠. 그 의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6 그 구테타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혁명입니까? 군사 정변 구테타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의 어떤 제가 그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깊은 공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두둔하는 내용의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논란을 빚은 것도 이번 정부 들어섭니다.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사관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었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이제 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가 거의 채택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에 역사 교과서의 개발 개선책을 지시합니다.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그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고 했을 뿐 국정화 지시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다, 특정한 의도다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으로는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 이러는 것이고 여론 수렴 과정은 국정화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했던 토론회에선 대다수가 국정화를 반대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많다 하더라도 그건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한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걸 여론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 교육부가 여론을 듣겠다고 열었던 공청회 결과만 보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결과랑은 반대로 나왔어야 오히려 맞는 거네요. 그건 당연한 거죠. 국정화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 수렴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여론 수렴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후 2,300명이 넘는 역사학과 교수와 전공자, 그리고 17명 시도교육감 중 15명이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가 선임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원들도 국정화 반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과정 만든 분들도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국정으로 결정돼도 집필진을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역사학계에서 가장 어떤 보면 정부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조차도 국정교과서를 안 쓰겠다라고 말했거든요. 현재 국정교과서 추진 핵심 인사들도 과거에는 모두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2009년 논문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제도라고 비판했고 황우여 장관도 2002년 거민정 제도를 독재 정권을 극복한 결과로 추켜세웠습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1973년 다양성 떠난 소수자자의 독단 우려라는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박정희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부설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 역시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정제를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에서조차 국정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게 불과 2-3년 전 얘기입니다.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정화를 추진할 만한 명분이 없는지 논리가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헌법정신에 비춰봐도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권고에 비춰봐도 국정화를 추진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황 부총리에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요. 191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됐던 국정교과서가 왜 폐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폐지된 국정교과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나중에. 김대춘 차관도 2009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국정화는 독재 나라에서만 도입한 정보라고 했는데요. 뉴스타파의 홍현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장관님. 다 치십니다. 다 치십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올바른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이거 다친다, 다친다. 국정화를 도입하신 게 아니냐는 질문이죠.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아닙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교과서를 만든... 국정화의 배경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와 김무성이 총대를 메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일까요? 바로 두 사람 부친인 박정희와 김영주의 친일 매국노 짓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체라고 하는 주류가 친일의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독재의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중요한 주체로서 있는 거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셨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네. 네.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를 참 그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네.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네. 되고 그런 게 정치죠.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또 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유신 정권은 유신이 민족 중흥을 위한 역사적 사명이었다고 교과서에 적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유신으로의 회귀는 교과서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유신 시대에나 중용됐을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현직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용주 이사장이 대표적입니다. 방문진은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이자 감독기구입니다. 고용주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을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장,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은 이적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말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론자들이다라고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예. 예. 공산주의자라고 예. 말한 것이 아니고 자,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6.1 국감에서도 그의 황당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검찰에 아니 가능성 김일성 장학생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죠. 김문수 전 지사는 네. 선호련 사건으로 고문당하고 투옥됐었는데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분을 확실히 전향했다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아니 과거 그런 활동을 하다가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명백하게, 예, 맞습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구현주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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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적 행위자로 매도한 고 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즉각 해임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인 고영주 이사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응할 수 없고 이런 사회로서 진행하는 거에는 응할 수 없다. 그랬더니 계속 아니 부시님만 내세요.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내십시오. 내가 내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야당 추천 이사 3명은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은 고 이사장에게 문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내부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만 아니, 이게 이러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질문 좀 할게요.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질문...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네, 비켜주세요. 본인 스스로 먼저 사퇴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네, 스스로 사퇴하실 의사는 네. 없으신가요? 아, 그동안 충분히 밝히셨잖아요. 고영주 이사장은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2006년 서울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굵직한 공안 사건을 많이 맡았는데 1981년 불임 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 방화 사건, 1986년 산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고소혁신특별위원장은 고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뭐 그 영상기록 이런 건 안 봤지만 네네. 조금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그거나 보기 전에 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85년 시국 사건으로 고영주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던 한 기자는 회유와 압박 끝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또 끝까지 이제 말하자면 거의 경상도 말로 시루다가 막판까지 이제 시루었는데 그 이제 고영주 검사가 이제 한 이야기가 시인만 하면은 인정만 하면은 풀어줄 수도 있다 이거였어요. 고영주 검사가 바로 좀 있다가 바로 와가지고. 저한테 김원준 너 구속이야 이거였거든요. 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김 기자는 당시 사건은 반정부 세력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고영주 검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적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알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 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겠지 뭐든지 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피의자로부터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을 제가 설득을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저를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무죄가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제 신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을 떠난 이후 고 이사장은 여러 보수 시민단체에 참여했습니다. 친북 반국가 행위 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 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위원도 지냈습니다. 특히 반국가 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하고 법의 노조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올해 9월 대법원에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영주 이사장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일반인이 아니고 권력기관의 사정기관에도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정교조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적단체라고 표현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반국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노동 국민들의 어떤 노동권을 불온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이 좌편향이라는 자료집을 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집필진 분석도 이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시절부터 구구적 잣대로 살아온 인물이란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이 고영주 이사장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분들은 방송 관련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인 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고 이런 인물들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지를 오히려 이런 분에 대한 인사 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차세요, 차 조심하세요.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예술의 자유라는 것이 사회적 책임과 같이 동반해야지 된다는 말씀도 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우려를 말씀드릴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더니 점점 노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찬양하고 국내로 돌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역사적 퇴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나가면서는 야당에게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유신 교육으로의 회기는 대한민국을 70년대 저개발 국가 시대의 사고와 행태로 후퇴시키는 짓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국가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에 박정희 국회 시절에 도입됐던 국정 교과서가 왜 폐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유신 정권은 유신이 민족 중흥을 위한 역사적 사명이었다고 교과서에 적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처럼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MBC 내부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차요?